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관련 사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옹백 아파트로 유명한 그 백행동 특혜 용도 변경을 4단계 수직 상승을 시켜가지고 또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지금 한참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민간업자들이 지어야 될 그런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비중을 낮춰가지고 낮춰주는 대신에 그 명분을 R&D 연구센터의 부지를 제공하는 뭐 이런 곳으로 교환을 했는데 그 부지가 맹지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고 그 명지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관련 부서에 이 땅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없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공문을 통해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합당한 그런 교환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내용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밝혀졌네요. 이 내용입니다. 백행동 개발이 사업성이 전혀 없는 땅을 받고 임대주택 비중을 낮추고 분양주택 비중을 높여주는 그런 특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성 없는 땅을 받고 그렇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이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한번 보시죠. 우리 공사는 해당 부지의 건설사의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 조달은 불가한 상황으로 현재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는 민간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용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공문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도시계획과장한테 수신자로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9년 4월 성남시가 민간개발업체 아시아 디벨로퍼로부터 용도 변경 등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을 받은 R&D 센터 부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활용 계획이 없다고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실이 문화일보에 제공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맹지를 받고 여러분 뭘 해준 겁니까? 용도 변경 4단계 수직 상승을 허락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업자는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누리게 한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로비를 벌리는 데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선대본부장인가 지냈던 분이 아마 로비스트로 활동한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행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5년 성남시가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을 대가로 민간 시행사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은 연구개발 단지를 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성남시에 한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에 전달했던 것으로 그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7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세우지 못했는데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활용 가능성이 아주 낮은 부지를 왜 기부 체납받았는지 그리고 기부 체납받는 대가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분양주택 비율을 높여가지고 상당한 그런 특혜를 민간업자에게 제공했는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문화일보에 보도한 겁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년 2019년 성남시에 보낸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문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기부 체납을 받은 부지 24,943제곱미터가 R&D 단지 개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해당 부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고 민간 재원 조달을 하기에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애시당초 여러분들 맹지와 가까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그런 땅을 기부 체납 조건으로 받고 그다음에 민간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한 이제 그런 부분이 예, 어떤 연유로 그와 같은 특혜가 제공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백행동 특혜 개발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예, 그 박수영 의원 이야기는 예, 민간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도 정작 성남시가 기부 체납받은 것은 사실상 쓸모없는 명지입니다. 예. 소수 민간업자들의 이익으로 둔갑시킨 과정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서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더 석연치 않은 것은 민간업자들이 훨씬 더 큰 이득을 준 것은 처음에는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한 예정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건물도 없이 그냥 땅을 그것만큼 여러분들 건물 짓는 것만큼 민간업자가 득을 본 거죠. 예. 아시아 디벨로프 측은 처음에 공공기업 방안으로 R&D 센터 건물까지 신축해서 기부하려고 했는데 돌연 건물 신축은 기부 체납 대상에서 면제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R&D 센터 부지만 달랑 기부되었다. 예. 이 과정에서 아시아 디벨로프는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성남시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일반 분양으로 변경을 요청했고 성남시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이견 없이 그대로 민간 업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뭐 딱 보기만 하더라도 뭡니까? 인허가 결제권을 진 자들이 민간 업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4단계 용도 변경은 물론이고 맹지와 다름없는 R&D 연구센터 부지를 받았고 원안 계획에서는 R&D 건축물까지 여러분들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데 그것까지 면했다. 그럼 모든 게 뭡니까? 합하여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누가 도운 겁니까? 성남시가 도왔다는 겁니다. 성남시에 누가 도왔다는 겁니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뭐 새로운 일들이 나오는데 백행동 개발 특혜 사항도 뭐 또 하나가 더 이번에 이제 밝혀진 거죠. 기부 체납을 받은 땅이 맹지였다. 원래는 기부 체납에 R&D 연구센터 건물까지 지어서 기부 체납을 했는데 그것도 면제해 줬다. 모든 것이 합하여 뭡니까?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는 그럼 세상에 공돈 뭐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어?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냐? 뭐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걸 받았는가 이거는 뭐 검찰 수사나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의심하는 거죠. 예. 뭐 사돈 팔촌도 아니고 뭐 아버지 어머니도 아닌데 뭡니까? 맨입으로 그냥 민간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4차례나 해주고 뭡니까? 예? 맹지를 받고 이제 반대급부로 임대주택을 다 이런 취소하고 대부분을 일반 분양으로 변경하는 그런 특혜를 그냥 맨입으로 해줬겠냐. 그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름 책 제목처럼 뭐 도체 뭡니까?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죠. 도둑놈들이 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뭐 왁작벅적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을 잡고 20년, 30년, 40년, 50년 해먹으면 나라에 뭐 솥단지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남기가 힘들죠.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시절이 지금까지 오래 계속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 별일 있겠나 그렇게 낙천적인 생각은 도움이 됩니다. 사는데. 그러나 현실을 항상 낭만적으로 보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뭐 그때는 수모를 당하는 거죠. 예,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예, 먼산 보고 있으면 수모를 당하는 거죠. 예, 도둑놈들이 어떻든 버글버글 왁작왁작 예,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